안녕하십니까. 금정총림 보모사에서 봉행하고 계시는 53선지시 천일화엄 대법회를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주지스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도 오늘 참석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해요. 아주 많이 많이 기쁩니다. 오늘 저보고 법문하라고 한 경문은 80화엄경 제9권, 80화엄경 제9권 화장세계품입니다. 화장세계품. 그러니 주로 화엄경 전체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오늘 해당되는 경문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목을 해 주셨으니 전혀 한 줄도 안 보고 넘어가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세계품 제9권 경문을 조금 읽어보고 다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장세계품 제9권이라 이때의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후대 다시 대중에게 말씀을 하시되 제 불자여 모든 불자여 차무변 묘화광 향수해 통의 이 끝없는 묘한 연화광명의 향수해 동쪽의 차의 유 향수하니 그 동쪽 그 다음에 또 향수해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염장이요. 이구라 어떤 허물도 없다. 때를 여의어서 아주 구경청정 절대청정 그걸 여의기자 때구자 이구라고 하지요. 염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모임이라 이 감칠장자는 이 창고라는 말인데 창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불꽃염자는 광명이라는 뜻이고 감칠장자는 모였다. 광명이 끝없이 모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때를 여인 광명의 모임이요. 거기에 출대연화하니 큰 연꽃이 났으니 이름이 일체향 만이왕의 묘장엄이니라. 일체향 만이왕의 묘장엄이 그 대연화의 이름이다. 이제 화엄경에 보면 연화장이라고 연화장 장엄세계라고 연꽃여자 꽃화자 감출정자 연화라고 하는 말은 연꽃이라는 말인데 공덕이라는 뜻이에요. 공덕. 공덕을 그 연꽃 꽃잎에 비유를 해요. 공덕을. 그러면 이 연꽃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저 항상 깨끗하다.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무념 상저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화 연자. 연화라고 하는 건 연꽃이고요. 연자라고 하는 것은 연꽃 아들 자자 연꽃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연잎이 옆으로 쭉 있으면 그 폭판에 가득히 연씨가 있어요. 그걸 아들 자자를 써서 연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연잎 속에 연꽃이 가득히 모인 것을 화장이라고 그래요. 화장. 그러면 연잎은 공덕을 말하는 거고, 그 공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든 것을 장엄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덕장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잎을 공덕에 비유하고, 그 가득히 연잎 속에 들어있는 연씨를 장엄에 비유해서 연화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수한 세계가 화엄경에서 말하는 정각세존, 정각을 이룬 세존이시다. 정각세존의 공덕장엄이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국토세계, 중생세계, 불보살세계가 있는데, 이게 국토세계나 중생세계나 불보살세계가 전부 정각세존의 공덕장엄이다. 이걸 이제 공덕에 의해서 많은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화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향수회라 그래요. 시간을 제대로 보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계를 딱 놓고 해야 돼. 향수회라는 것은 향기 향자 물수자 바다의 자거든요. 그 향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의 원력을 향수라 그래요. 원력. 중생의 불성을 향수라 그래요. 이게 전부 이 세계와 중생이라는 게 불성 소현이다. 불성에 의해서 나타난 바다. 불성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세계가 다 원력 소현이라 원력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 화장세계 향수회가 계속 나와요. 조금 더 봐야죠. 이러고 말면 또 너무 아쉬워서. 깨있느니라 유세계종이 이죽 이상하니 세계의 여러 종류가 그 위에 머무니 이름이 변조찰 선인이라. 변조찰은 두루시 비추는 국토가 선자는 돌 선자인데 서로 왕래하는 것 뜻해요. 서로 왕래한다. 선자가 돌아요. 이 세계 저 세계가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해서 소통을 해요. 변조찰 선인이라. 이 불보살행의 후음으로 불보살행의 사자후 음성으로 경전에 보면 사자후는 무회성이라 사자의 울음소리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줄 알고 이제 크게 봤는데 동물의 왕국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사자가 아주 웃겨요. 사냥하러 아주 치사하게 숨어서 살살 쫓아가고 그렇게 치사한 줄 몰랐어요. 경에 보면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두려움 하나 없고 엄청나요.
그래서 이 법자를 사좌자라고도 하거든요. 청정하다고 연화자라고 하고 그렇게 좋게 봤는데 아이 이게 사자가 하는 짓을 보니까 그 살살 숨어서 쫓아가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사냥 어떤 때는 못하고 그냥 뒷걸음쳐서 오는 게 또 태반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물소나 이런 애들한테 막 받쳐서 죽고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지. 사자 보니까 안 그렇던데 그럼 이게 경에서는 그 비유 사자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세고 그러니까 비유했다 이렇게 비유로 보시면 되지 동물의 왕국은 틀리더라 이런 건 경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아니 딴 말을 많이 했네. 덥긴 한데 사실은 오늘 너무 덥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무수님이 보제로 시원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진짜 시원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지금 당신도 땀 흘리고 있구만. 아, 왜 시원하다고 해놓고 땀을 흘려. 안 해도 될 말을 했고요. 이래서 간략히 법문만 해서 마칠 일이지 딴 말로 시간 보낼 일이 아니다. 뭐 이 소리였습니다. 사자의 음성으로서 체를 삼나니라 아주 본체가 되나니라 이 장원국토가 그렇다 이거죠. 차중의 최하방에 유세계하니 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궁전장엄당이니라. 궁전장엄의 높은 깃대가 된다. 깃대당자거든요. 궁전장엄당이니라. 기형이 그 형상이 사방이며 딱 네모난 세계다 이거죠. 네모난 방소이며 의 일체보 장엄해하야 주하며 일체 보배 장엄받아 세계를 의지해서 머물며 연화광의 마문이 연화 연빛 연꽃 빛의 그물 같은 구름이 미부기상하니 하고 미부라는 것은 가득할 미 덮을 뿌 그 위를 가득히 덮고 이 말이지요. 불찰 미진수 세계가 부처님 나라 티끌같이 많은 숫자의 세계들이 우요하며 둘러쳐 있으며 순일청정하고 이구청정 순일청정 이 부처님의 세계는 그냥 그대로 청정이에요. 그대로 구경이에요. 구경청정 그래서 순일청정하고 다른 건 없다. 그래서 불호는 미간광 변존이라 부처님의 명호는 그 세계에 미간광 미간이라는 건 양눈썹 사이죠. 양눈썹 사이의 광명이 두루 비추는 명호니라. 이렇게 해서 화장세계품이 9권이 다 채워지고 또 10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화장세계품이 8권, 9권, 10권 이렇게 3권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 부처님이 공덕으로 장엄한 세계가 많고 많고 또 많고 또 많다. 이 화장세계 공덕 차별 이 종종세계 종종세계예요. 가지가지 세계. 여기는 없는 세계가 없다. 이건데 그러면 이렇게 많고 많은 8권에서 한 권 다 얘기하고 9권에서 얘기하고 앞으로 10권에서 얘기하고 이 한량없이 많은 종종차별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전부 대각세존 공덕으로 이루어진 장엄세계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어서 더 새기면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본문 새기는 거는 이걸로 마치고요. 계속 이런 세계예요. 계속 종종 차별 참음 세계. 이게 되는데 화엄경은 7척9회가 있는데요. 대방광불 화엄경을 7척9회에서 차제설이로다. 일곱 장소 9번 법회에서 차례차례로 말씀한 것이 화엄경이에요. 그런데 39품 80권이니 7척9회에서 차례차례로 말씀한 화엄경 내용이 품수로 1편, 2편, 3편 하는 그런 품편으로 39품이고요. 1권, 2권 하는 그 권수로 80권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데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 품이 1품서부터 39품까지 가는 순서를 품차라고 해요. 품차. 또 권이 1권서부터 80권까지 가는 것을 권차라고 해요. 또 권권마다 장수가 있는데 그거 제1장에서부터 권 마지막 장까지 가는 걸 장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보다 보면 품, 권, 장이 있어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거 몇 장에 있는데 뭐 이러면 저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뒤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공치는 소리?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법문을 오래 하니까 행자님이 종을 딱 쳤어. 그래서 종소리가 워낙 커서 법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그냥 내려갔어요. 내가 종소리 듣고 지금 내려가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법사를 퇴직 맞은 법사라고, 아, 저 법사 퇴직 맞았다. 뭐,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39품에다가, 또 80권에다가 구해설법이거든요. 구해.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횟수로는 구해고, 품수로는 39품이고, 권수로는 80권인데, 이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많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생각해서 많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제1해설법 그걸 먼저 공부하면 돼요. 제1해설법이 그 보리수하에서 설법한 설법이거든요. 그 1해설법이 약찬계 읽어보면 6664 급여 3 11일 역부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9회 39품을 말하는 건데 1회 설법이 6품 11권이에요. 품수로는 6품이고 권수로는 11권이에요. 그런데 그 약찬가에 오시면 세주묘음 그 다음 뭐죠? 열애상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그렇잖아요. 이게 6품이에요.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또 보현삼매품, 아니요, 세계성지품, 이게 헷갈려요.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또 보현삼매품, 세계성지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순서 안 틀렸죠? 네. 육품인데 품은 육품이지만 세주모음품이 다섯 권이에요. 11권 중에. 그러니까 세주모음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화장세계품이 3권이에요. 화장세계품이. 그러면 이 두 품만 하더라도
11권 중에 8권이잖아요. 열애현상품이 한 권이에요. 그리고 보현삼매품하고 세계성취품이 한 권. 또 비로자나품이 한 권. 이래 돼서 이 제1회 화엄설법은 세주묘원품하고 화장세계품이 중심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화엄경을 공부를 할 때 한꺼번에 보고 아이 많다 언제 다 해 그럴 게 아니고 1회 9품 11권 제1회 설법 9품 설법 11권 설법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10번씩만 보면 익숙해져요. 우리가 밥 먹고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평생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화엄경 어렵대요. 그래서 화엄경 몇 시간이나 공부했냐? 한 시간도 안 했대. 그러면 평생 한 건 익숙한데 한 시간도 안 한 거는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게 쉬워서 익숙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입만 했겠어요? 하고 또 하고 오래 하고 오래 해서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익숙하고 서툰 건 없어요. 내가 오래오래 한 건 익숙하고 안 한 건 서툰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도 이게 이 횟수가 9회인데 제2회는 또 얼마 안 돼요. 또 어떤 횟수는 한 품밖에 안 살아있는데요. 십지경 같은 거는 십지경 한 품이거든요. 6권이에요. 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그 횟수는 입법계품 한 품인데 21권이에요. 이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느 횟수 몇 품 이걸 딱 잡아서 보고 또 보고 또 다른 해석서 같은 것도 보고 이걸 화엄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지엄소 또 우리나라 의상소 또 법장소 청량소 통현론 이 5대 주석서가 5대 화엄 저술이 중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근본을 이루는 거는 지엄, 법장, 청량이 중심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의상조사가 조금 다르게 또 중국의 통현장자가 조금 다르게 그래서 이 다섯 소가 있는데 이런 거를 공부하면 그분들은 전부 이 화엄경을 보고 도를 이루어서 완전히 통달한 분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의상 스님이 화엄경에서 통달한 오도송이 법성계예요. 화엄경을 깊이 보면 법성계처럼 통하는 거예요. 그 법성계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법이라는 게 법성이 원흉하여 무이상이라. 법의 근본이 법성인데 우주 만법의 근본이 법성인데 원흉해. 큰 것과 작은 것이 원흉하고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원흉하고 원흉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제법은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게 부모한테 태어나고 뭐 이랬는데 이걸 부동오신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아니한 내 몸이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생로병사 이 몸이 그대로 부동의 오신이다. 부동의 나의 몸이다. 이거예요. 움직이지 아니한 나의 몸이다. 이게 화엄이에요.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제법 부동. 본래 적. 있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궁좌 실제 중도사. 실제요. 근본 그 세계. 진실세계. 그건 중도예요. 실제 중도상에 궁극적으로 도달하면 궁이라는 궁자 앉을 자자
궁극적으로 가서 또 앉고 보면 구례부동이라 옛부터 움직임이 없었다. 그 옛부터 움직임이 없는 법성 실상을 이름하여 불이라고 한다. 명의 불이라. 불은 열애다. 열애는 실상이요. 열애는 진여요. 열애는 광명이요. 열애는 현상이다. 이게 화음이에요. 아따, 이 법문이 깊어지면 살 잠 오는데. 그 법문에 보면 법문이 깊어지면 살 잠 오더라고. 왜 그러냐? 이거 우리가 안 익혀봐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밥 먹는 일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고 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밥 먹는 일을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쉬워. 근데 화음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자꾸 하면 안 어렵다. 그리고 뭐 안 해야 될 일을 끊는다고 그러고 지운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방법이 잘못됐어요. 안 해야 될 일을 지우려고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끊으려고 그러면 잘 안 끊어져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사람이 TV 말하면 또 안 되는데 TV에서 안 봐도 될 드라마가 들어있거든요. 아주 재미 중심으로. 그 연속극 드라마를 저거 안 봐야 되는데 하면서 저거 보는 거 끊어야 되는데 하면 안 끊어져요. 자꾸 또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끊어지냐. 공부를 하면 저절로 끊어져. 공부를 하면. 그래서 저 밖에 돌아다니면서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 놀지 마라 그러면 계속 놀아요. 들어와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노는 거 저절로 끊어져요. 끊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큰님들이 법문할 때 어두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 켜면 어두운 건 없어요. 불을 켜지 어두운 거 없애려고 하지 마라 이거요. 번뇌를 끊는다. 뭐 업장을 지운다. 이거 하지 말고 공덕을 닦고 공부를 하면 저절로 다 끊어져요. 언제 드라마 보려고가 어딨어? 공부하기 지금 바쁜데 그거 끊으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심이 많다. 의심을 끊어야 된다. 안 끊어져요. 그러면 그 많은 의심을 어떻게 하면 끊느냐? 도통 견성만 하면 의심은 없어. 도통을 해라. 자성을 봐라. 자성을 보면 의심은 없는 거예요. 불만 켜면 어두운 건 없어지듯이. 진리를 통달하면 의심이 없어요. 의심은 미혹의 산물이거든요. 의심은 미혹소연이라. 이 미혹하면 의심이 많아요. 통달하면 광명의 의심은 없어요. 통달하면. 그래서 통달은 무아를 통달하는 거니 이 생로병사하는 생멸자아가 없다. 그 생멸자아가 왜 없느냐 이렇게 반야심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의 눈코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없나 미혹해서 의심이 가죠. 그런데 진아 진여실상의 나를 또 통달하면 이 안입이 설신이가 육문상방 자금광이라 항상 이게 광명이 나타나는 문이더라 이거요. 광명문이다. 그러니까 봐요. 반야심경에서 무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그랬는데 나홍스님 개송에 보면 육문상방 자금광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항상 붉은 광명이 나온다. 이게 통달하면 육문에서 광명이 나오는 문이고 미혹하면
이게 생로병사는 안입이설신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통달하면 의심이 없다. 그건 그렇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하고 달라서 이 제1의 보리도량 이 법회를 초회라고 그래요. 초회 제1회라고 안 하고 마지막 걸 또 마지막 뭐 제9회라고 아니하고 말회라고 그래요. 말회 초회 말회. 근데 이 초회는 서론이고 말회는 결론이에요. 중간에 여러 법문으로 보살행으로 채워졌는데 이게 전부 중중원융이에요. 중중원융. 다 한 품만 보면 그 한 품에 여러 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원융이에요.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 그런데 어떤 법문이고 전부 열의 정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이 보살 행을 이야기하거나 삼매를 이야기하거나 뭘 이야기하거나 전부 열의 정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방광을 아홉 번 하는데요. 십방광이라고 그래요. 십방광 아홉 번 하는데 방광은 누가 하느냐? 누가 방광을 할까요? 화엄경에 전부 열애가 하는 거예요. 열애가. 그래서 그 방광, 광명을 내뿜은 광명 속에 나타나는 게 법문인데 화엄경 법문 하나하나가 열애 실상, 열애 공덕, 열애 광명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화엄은 전부 열애만이 방광을 해요. 그러면 삼매에 누가 드느냐? 보살이 삼매에 들거든요. 열애는 방광하고 보살은 입정한다. 들어갈 입자, 정을 인도말로는 삼매라고 그러고 한자에서는 안정할 정자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보살은 입정 딱 하니 삼매에 들었을 때 열애의 그 정각세계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애의 정각세계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살은 먼저 입정을 하고요. 또 보살이 설법하기 전에 열애는 방광을 해서 그 광명 속에서 바로 설법하는 것도 화엄경이고 그냥 전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어떻게 시작하라느냐, 이 대각 세존이 크게 깨달은 세존이 보리도량에서 보리수화에서 시성정각이라 비로소 시자하고 이룰성자 바를정자 깨달을각자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시성정각. 그러니까 일체경전이 전부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그 정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정각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성정각을 하니 신지광명이 보주법계라. 그 정각을 이룬 법성열애, 법의 본성인 열애의 몸의 광명, 지혜의 광명이 온 법계를 두루시 비춘다. 그래서 온 우주가 그 신지광명뿐이다. 법성열애의 몸이요, 법생열애의 지혜다. 이게요. 그 몸의 광명, 지혜 광명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 마지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신지광명 보주법계라고 맨날 외우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게 화엄이에요. 그리고 또 변만 원융해서 신지광명이 변만에 온 세계에 두루시 꽉 차고 또 원융해요. 원융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 무에 자제라. 무에요. 존망이 무에라. 사람이 생존하든지 사망하든지 걸림이 없어요. 존망무에. 유무무에 있든지 없든지 걸림이 없어요. 거래무에
가든지 오든지 걸림이 없고 생멸무에 나든지 없어지든지 걸림이 없는 게 이게 대각세존 정각세계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뭘 깨달았나? 화엄경을 봐라. 원흉무해하고 또 그다음에는 덕용난사라 그 정각세계에서 나타나는 공덕과 작용이 불가사의하고 무궁무진해서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게 어려울란자 생각산자 덕용난사하고 행원무진이라 그 공덕행과 원력이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딱 믿는 순간에 벌써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신심으로 입문하고 또 한 자를 읽든 두 자를 읽든 읽으면 벌써 그게 성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들어가면 일체 중생의 미혹 장애는 더 들어가면 더 없어지고 더 들어가면 더 없어지고 들어가면 없어지지 못 들어가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좋은 공부를 하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져. 좋은 공부 안 하고 나쁜 습관 없애려고 그런다.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왜 잘못하느냐고 나무라면 그거 소용없어요. 잘할 수 있게 인도하면 그만이에요. 잘하면 잘못하는 건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깨닫기 전에 모든 업장은 깨달으면 없어져요. 이렇게 깨달아야만 없어지지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업장 소멸한다 그러면은 어둠으로 어둠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둠은 안 없어진다.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서 화엄경이라든지 어떤 경이든지 경을 보는데 경 보고 깨달은 도인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 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 보는 거를 볼간자 경이라는 경자 간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이 조금 빨라졌나요? 전부다? 이게 맞출 때쯤 되면 빨라지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말까지 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에 계산이 있어서 그래요. 볼간자 경이라는 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경에는 독송간경이 있어요. 그냥 경을 외우는 거예요. 독송관경이 있고 또 의해관경이 있어요. 뜻 의자 민주주의라는 의자로서요. 경의할 때 경의 뜻이 있잖아요. 경의 뜻을 해석한다고 해서 의해라 그래요. 이 의해관경은 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위해서 보는 게 의해관경인데요. 그 다음에 의해가 아니고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간경인데 이거를 비춘다고 하는 조견 오운이라고 하는 빛을 조자 마음심자 조심간경이라고 해요. 조심. 그 조심간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 피경조심하고 펼피자가 있거든요. 좌방변에 손수변에 가죽피한 거 편다. 개경처럼 경을 여는 것처럼 경을 피는 게 피경인데 경을 피고 경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피경 조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 조경하고 또 마음에 의지해서 경을 또 비춰봐요. 그래서 경으로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경을 보고 이게 심경 쌍조지요. 마음과 경이 서로 비춰보는 거죠. 경을 피고 마음을 보고 마음의 의지에서 경을 본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심경이 구멸이라 마음도 경도 없어져 버려요. 마음심 경경 함께구 사라질 멸. 마음도 없어지고 경도 없어져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경이 구멸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뿐이에요. 지혜지 빛광 지광이 둥그런 밝을명 원명하다. 마음도 경도 사라지고 지혜 광명만
둥글고 밝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조심관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수한 도인이 이 경보다가 다 깨쳤어요. 자, 이래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사문답, 삶과 죽음에 대한 묻고 답한 그런 도인의 법문이 있는데 생사문답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메모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 다 소화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다 소화하는 게 법문이 아니에요. 이 교무스님이 아주 열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아주 감동받았다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생사문답이라 어떤 공부하는 학인 스님이 도인 스님을 찾아가서 인생 사후에, 인생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후에 향 하차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갑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인생이 사후에 어느 곳을 향해서 갑니까? 그러니까 도인 스님이 대답을 하기를 답이라. 문전차도에 문 앞에 찻길에 차량이 번다니라. 차량은 오고 가는 승용차잖아요. 차. 차량이 번다라는 건 마늘 번자가 있고 마늘 타자가 있는 차량들이 많고 많나니라 이랬어요. 이게 그 깨친 도인의 법문이에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 저 문 앞에 찻길에 가면 그 차들이 왔다 갔다 많고 많나니라 이랬어요. 참 이럴 때 이게 오장육부가 확 빠지고 그냥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하나씩 나와야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하긴 모르겠어요. 하긴이 불행이다. 하긴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감청 갱설하소서. 감청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청이라는 건 해주십시오. 이거요. 청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청 갱설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인 스님이 다시 뭐라고 그랬느냐면 답이라. 천지 미분전에도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이 미분전 갈라지지 아니한 그 이전에도 영역 보광원하고 역사라는 역자인데 이게 지날 역자도 되지만 밝을 역자도 돼요. 밝을 영역하다고 밝고 밝은 넓을 보 빛광 넓은 광명이 둥그럽고 천지 미분전에도 넓은 밝고 밝은 넓은 광명이 원만했고 안광 낙지 후에도 이 죽음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안광낙지라 그래요. 눈빛이, 안광은 눈빛이거든요. 낙지, 땅에 떨어졌다. 이 죽음이라는 건 눈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안광이 낙지예요. 죽은 후에도 이 말이죠. 눈빛이 땅에 떨어진 뒤에도 적광이 상충만 하니라 적광, 고요한 광명이 고요적자 빛광자 적광 항상상자 항상 충만하니라 가득하다 이 말이죠.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학인이 묻되 사람이 죽으면 어느 곳을 향해 갑니까? 도인이 답하되 문 앞에 차도에 오고 가는 차들이 많고 많나니라. 학인이 다시 묻되 학인이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이 답하되
하늘 땅이 갈라지기 전에도 밝고 밝은 넓은 광명이 원만했고, 원만이라는 것은 구족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써서 원만구족이라 이래요. 갖출고 만족할 족.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넓은 광명이 원만구족했어. 모자람이 하나도 없이 가득했다. 안광 납지 후에도, 눈빛이 땅에 떨어진 뒤에도 고요한 광명, 적광이 항상 충만하니라. 마치겠습니다.